아, 지금 제가 탁발을 지금 가고 있고요. 뭐 지금 5시 반인데 자다 급하게 일어났어요. 5시 반 시작인데 5시 반에 북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침 시장은 벌써 이제 시작을 하고 있네. 오, 탁발 의식 이렇게 하는구나. 아, 지금 이게 자리를 이렇게 잡는 거구나, 이렇게. 5시 반 시작이라는데 아직 시작 안 했네. 지금 성수기인데도 라인이 이렇게 짧나? 아, 아마 다른 데서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다 똑같으니까.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조용하게 5시 40분인데 뭐 먹을게? 여기 5분 만에 끝났고요. 여기 완마이 사원에 있는 승려들만 나와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절마다 이렇게 탁발 항렬을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로 이제 어린 승려들이 나와서 한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끝나서 좀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여기 차려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의 뭐 참여한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너무 어둡다 보니까 이제 영상 촬영이 잘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사람들 계속 앉아있는 거 보면은 추가적으로 또 탁발행렬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탁발행렬이 끝난 이제 승려들은 저쪽에서 이제 모아온 음식들을 지금 다시 모은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승려 한 분이 앉아계시고, 그리고 어린 승려들이 서있네요 지금. 탁발행렬이 워낙 상업화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파는 사람들도 난립돼 있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한번 이걸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의 하나로 이렇게 전락한 것 같기도 해요. 아침부터 빵이 이렇게 반미 샌드위치 만들어졌네요. 이미 따끈따끈하겠다. 원래는 승려들이 받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받은 걸 바로 이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100% 지금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식을 받으려고 나왔을 시간도 아니고, 이 여행자 거리에 산을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멀잖아요. 그들은 이제 이런 데 사지는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나와서 준비해서 나온 사람들이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많은 음식들은 아침 시장에 가서 팔리지 않을까. 왜냐면 아침 시장이 바로 이 골목에서부터 쫙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재활용이 되겠죠. 이것도 뭐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잖아. 여기는 태국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뛰는 게 아니고요, 더 모이고 있어요. 본식은 6시가 넘어가야 되나? 지금 6시 한 5분 됐거든요.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탁발 행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제 탁발 행렬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판매전이에요. 저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는 건데, 와, 필사적으로 이제 판매하러 갑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고 막 이랬던 게 아니니까, 시에서 나와서 중지한 거 보면 진짜 완전히 상업화 되긴 했네. 두 번째 탁발 행렬 시작됐습니다.
방금 본 장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거든요. 현지인이신 것 같은데 공양을 드리고 또 스님은 다른 스님은 또 주시고 주고받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시츄에이션인지 잘 모르겠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또 받기도 해.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승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다. 우와. 2차 시기 때는 한 4분 나오셨는데 이번 세 번째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어요. 역시 이분이 좀 메인이야. 왜냐면 아까부터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고 있었지. 관광객들은요, 시주를 마치고 아침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예요. 아니면 일출을 보려고 후지산에 올라가는 분도 있겠죠. 와, 지금 얼추나가 하시다. 이거 나는 안 먹어. 100% 생리.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고기 많아가지고. 네, 하나 드셔보세요. 당뇨가 있어서 너무 많아. 이거? 이거. 라면 먹을 만 지금 6시 반인데 아침 시작 이렇게 사람 많은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이 시간대가 사람들이 피크인가 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아침 시장은요 매일 와도 재밌어요. 왜냐면 사람들 보기랑 하기 재밌거든요. 이 야시장하고 되게 비슷한 공통점인 것 같아요. 방생해진 거구나. 네, 여기는 UX 라오 비지터 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입구부터 지금 폭탄들이 이렇게 불발탄이거나 다 제거된 거겠죠?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인도차이나 반도에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베트콩들이 베트남만 있지 않고 옆에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때 베트콩 전선? 뭐 이런 게 또 생겼대요. 그걸 이제 섬멸하기 위해서 미군이 뭐 캄보디아와 요 라오스에 정말 집중적으로 수백만 톤의 미사일들을 진짜 무차별적으로 이제 쏟아낸 거죠. 들이부은 거죠. 영화 같은 데나 뭐 기록 같은 거 보면은 막 비행기에서 폭격기에서 막 엄청나게 미사일을 떨어뜨리잖아요. 그 미사일들이 바로 여기 있는 미사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그런 고초를 겪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경제가 못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좀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폭탄이 떨어진 곳들은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땅도 나비라든가 이런 것도 중독돼 있고 다 토양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뢰 같은 것들도 그 불발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을 개발할 수가 없다고 그래. 그게 어딘지도 확실치도 않고 이러니까 쉽게 이제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 그런 폭탄들을 이제 전시해 놨고, 제가 다리 때문에 이제 여행을 많이 못 했는데 라오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거의 이제 50일 정도 있다 가는데, 푼사반이라고 하는 중부 지역의 도시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로 3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거기가 정말 이런 엄청난 폭탄들,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 차들이 제 생각에는 그쪽을 투어하는 그런 차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저 지원을 또 받았네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네요. 뭐 미국에서도 방문을 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왔고,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왔네. 재팬, 일본에서 이제 발런티어 하신 분도 오셨고. 한국은 없나?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관심이 많이 없으시네요. 홍콩도 왔는데. 어쨌든 전쟁의 상처는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 나라도 남의 나라 전쟁인데 이렇게 고초를 많이 겪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21년까지 미사일을 발굴한 그런 흔적들,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에어리어 클리어런스, 뭐 이 지역들을 얼마큼 이제 미사일을 이제 뽑아냈는지 제거했는지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98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그 미사일을 없애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좀 줄어들고 있긴 하네요. 아무래도 근데 이때는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많이 못해서 이제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빨리빨리 이제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워낙 많은 미사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독일에서 이제 도와준 것 같은데요. 여기서 건립하는데. 이런 건물들이 이제 라오스의 곳곳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누앙프라방 지역이거든요. 이게 지역도인데,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비엔티니랑 방비엔이 있겠죠. 보면은 빠구 지역, 제가 어제 갔던 빠구 그 케이브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전 그것도 모르고 여기 이제 오토바이로 지나다 했는데,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누앙프라방 이쪽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왔다 갔네. 오바마 대통령이야 여기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미사일 제거를 위한 복장인 것 같고, 저거에 비하면 이게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복장이에요. 안에는 영화도 지금 상영하고 있고. You're back. I'm still here. I thought you left. I thought you're going to Bangkok. So we're going to Bangkok tomorrow. Tomorrow. Ah, I remember this. Wow. Good to see you again. (웃음) 제가 잠깐 이제 기록 영화를 봤는데, 이 묻혀있는 그 폭탄들을 아이들이 이제 건들다가 폭발해가지고 팔이랑 다리를 잃거나 아니면 그 중금속 때문에 오염된 물을 먹고 눈이 실명한 아이들에 대한 영상들이 나왔거든요. 야, 이건 진짜 너무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겠죠. 뭐 이 폭탄 앞에 아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 마찬가지지.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치료도 있네. 폭탄만 있는 게 아니네. 베트콩들 잡기 위해서 미군이 뭐 모든 걸 다 썼겠죠. 미군만 나쁜 건 아니지. 베트콩들도 나쁜 점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수류증은 이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까지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가 발견이 되면요, 사람들한테 즉시 이동하라고 얘기하고, 지금 warning villagers 하고, 그 다음에 아예 폭발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폭탄을 열었는데, 이게 폭탄이란 게 이게 파편이 다 탁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라든가 시설물들, 적의 무기를 이렇게 부신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파편들이 폭발을
폭발물을 잘못 만져서 몸이 이렇게 녹아버리는 경우,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오늘 막혔어요. 다리 두 다리를 잃은 거지, 지뢰 같은 거 밟아서. 정말 무시무시한 살상용 무기들이 이렇게 있네요. 보기만 해도 정말 섬뜩하네. 저도 군대 있을 때 진짜 저도 M16 썼거든요. 근데 그때 다 군대 때 썼던 건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민간인 돼서 보니까 참 참혹한 거죠. 다 폭발했다는 흔적들이. 라오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호치민 트레일, 호치민 나 이쪽,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베트콩들이 도망 나온 이쪽 부분에 굉장히 미사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가 위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인 라오스에? 그 이쪽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이런 이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 친구는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유명한 친구예요. 미국 자기 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으니까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마지막 밤인데 아쉬워서 나왔어요. 야시장이라도 걸어보고 싶어서. 원래 이 루앙프라 방은 밤이 정말 이쁘잖아요. 지금 8시 정도 됐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발디딜 틈이 없어요. 발디딜 틈이. 제가 처음 왔던 8일 전하고 비교해봐도요 엄청나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일단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막 이거 하나씩 다 자세히 보게 돼요. 막 사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아, 정말 기념품에 이런 거 본 거를 돌같이 하던 저였는데 제 잘하면 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때부터 다리가 되게 아파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찍었던 말레이시아 영상들은 제가 다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찍었던 영상들이, 진짜 뼈를 갈아가면서 찍었던 영상인데 말레이시아 때 진짜 다리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싱가포르 가서 더 망가졌고, 그래서 수마트로 넘어가서 20일 동안 호텔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호텔에서만 영상 작업만 했었고요. 조금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발리로 넘어갔고, 발리에서도 오토바이 타는 거 외에는 거의 걸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리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리가 온전치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푸켓에 넘어갔는데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직감하고 90일 동안 푹 쉬면서 치료에 전념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90일 지내면서 제가 다리를 경미하게 또 한 두 번 정도 겹질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끄라비 여행을 친구랑 같이 15일 동안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쭉 쉬었는데 계속 안 좋은 상태. 그러다 운 좋게 푸켓타운에서 이제 침수론을 발견해서 해당 2만원씩 해서 총 5번을 맞았거든요. 라오스 떠나기 전날까지. 근데 라오스 보니까 또 다리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비엔티엔 떠나기 막판 5일 전에 한의사분을 만나게 됐고, 이제 그분 통해서 또 5번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인도를 넘어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더 치료를 못 받았는데 어쨌든 많이 좋아졌어요. 5번 정도 막 부항두고 침 넣고 좋아졌는데 방비행 와서 한 번 더 겹질렀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양쪽 다리가 지금 다 다친 상태예요. 조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근데 본격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2022년도에 가려고 했던 목표의 30% 이상을 제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5월에 말레이시아 딱 갔을 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결정을 하고 한국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왔거나 이제 발리로 왔어야 되는데 2부 전진을 위한 1부 호텔에 썼어야 돼.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냥 그 상태에서 쉬면 낫겠지 하고 여행을 했는데 정작 쉬지는 못하고 여행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중간에 쉬고 하긴 했지만 쉬어서 낫는 게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낫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쉬면 예전에 나았는데 이제는 40대 중반이 되니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낫는 상태가 된 거죠.
아무튼 라오스에 와서도 12개 정도의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50일 정도 있으면서 딱 세 군데 비엔티엔, 방비엥, 루앙프라방에만 있다가 가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다른 곳들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많았는데 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때부터 계속 이게 이어진 거거든요. 발리도 룸보까지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지. 이렇게 여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 베트남을 내일 가고, 베트남에서도 아마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가야 할 곳들이 한 10군데가 넘는데 못 가고 한 4군데 정도만 있다가 여행을 마무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한 달 동안에. 그럼 다음 여행지인 미국 여행도 그렇게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여행부터는 제대로 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으면서 다리 치료도 하면서 병원들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다리가 제대로 낫지 않으면, 제가 원한 만큼 낫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으면서 치료에 전념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잘 안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여행에 대한 텐션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초창기에 터키나 그리스, 캄보디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태국까지도 괜찮았어요. 열심히 다 했으니까 여기저기를.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부터는 이제 도시를 벗어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여행다운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한 달 살기 같은 여행 컨셉이 돼버렸는데, 저는 정말 한 나라에 가면 구석구석 다 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래서 정말 후회가 많이 되는 거죠. 아무튼 더 이상의 반쪽짜리 여행은 안 되겠다 결심하고 있고요. 베트남 한 달 동안 다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행하면서 다리가 낫지는 않을 텐데, 워낙 베트남은 이동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라오스 50일 동안 이 볼 거 많이 없는 나라에서 좀 쉬면서 나왔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하늘에 맡겨보고 일정 계속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펍스트리트고요. 여기 너무 이뻐요. 라오스에서도 보기 힘든 곳이고, 그리고 이제 펍스트리트가 끝나면은 이제 카페 거리가 쭉 나오거든요. 그 약간 비싼 호텔 쪽까지 쭉 가면 그런 이 정말 뭐랄까 아주 고요하고 이쁜 길이 나와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사람이 이제 확 줄어들죠. 여기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오늘 나온 이유도 야시장 본 것보다는 이 약간 꿈속에서 걷는 듯한 이런 아름다운 길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זה מעניין אותה, מעניין את הדבר הזה, רק משהו לא ענק. הבקבוק שלי, הטבעות, הצמידים, הלק של שי, הכוס שלה. למה יש לך גילים יותר יפים משלי? כן, למה זה דבר הזה? רק חמש. זה הפוטוקה? אה, הנה, אה, איזה טעם טוב. איזה טעם יקר, למאמי. יקר, זה את יכולה לקחת. זה מהודו, אני לא נותנת לך. זה מקופר עליי. פחות 800 שקל. זה הכי רגוע. אוי. כמה זה 800 שקל? ברגע ששמים יופך להורים שלה על החולצה.